23번. 다음 중 연마 작업장의 가장 소극적인 소음 대책은 그랬습니다. 소극적이다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적극적인 대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대책으로 오는 거죠. 순위로 가지고 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뒤에 하는 것, 이런 얘기죠. 음향처리제 사용하고요. 방음보호 용구를 착용한다 그랬는데 뭐 말을 좀 바꿔놨다 뿐이지 결국은 뭡니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곳에서 나오든지 보호구라는 것은 가장 후차적인, 뒤에 해야 되는 것이고 후순이고요. 또 가장 소극적인 대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구 착용은 적극적인 다른 모든 것들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고 또 보호구를 착용했다고 해서 안 아, 하는 100%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던 거죠. 덮개를 씌우거나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음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세우는 거죠. 소음원으로부터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호구 착용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진행되어야 될 적극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소음원 자체를 제거하는 게 가장 적극적이라고 그랬죠.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구 착용은 어디에서 나오든지 가장 소극적인 것이고 가장 나중에 하는 후차적인 문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음 관리는, 소음 통제 관리에 대한 것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24번. 통제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통제표시비가 낮다는 것은 민감한 장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죠? 좀 통제표시비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봤던 그래프 상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둔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좌측으로 가면 낮은 것이고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몫시 거리가 길면 길수록 조절의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몫시 거리라는 것은 눈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짧은 주행 시간 내에 공차의 인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공차라는 건 어느 정도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 공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기의 조절 시간이 짧게 소요되도록 계기의 크기 사이즈는 항상 작게 설계한다. 너무 작게 가면은 이게 오히려 또 오차를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것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여기 보세요. 항상 작게 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말 자체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기계의 크기는요, 조절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으면 오차 발생이 증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25번. 전통적인 인간 기계 체계의 대표적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맵머신 시스템의 체계 분류를 얘기합니다. 그죠? 체계의 종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람이 인체의 신체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수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망치를 잡고 못을 뭐 박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체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다양한 체계로 할수 있는 또장점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수동 체계고요. 그다음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고 조종 장치는 내가 하고 이래서 기계와 함께 맨 머신으로 작업하게 되는 거 이걸 이제 기계화 체계 또는 반자동 체계를 합니다. 고도의 통합된 부품들이 있을 수 있고, 기계는 또 아직까지는요, 융통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기계는 그냥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다음, 거의 완전하게 잘, 완전하게 100% 프로그램화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화가 되어서 자동으로 할수 있는 걸 자동화 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하게 프로그램화 됐다 해서 사람이 완전하게 배제되는 것또 아니라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시라 그랬죠. 정비하고, 감시하고, 또뭐 수리하고, 조정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동화 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인공지능 체계,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보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죠? 수동, 기계화, 자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수동은 신체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체계는 반자동이라 그러고, 동력은 기계가 하고요, 조정 장치는 인간이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을 포함 모든 업무 수행이 신뢰성이 안전하게, 어, 완전하지 못하여 프로그램 작성 및 수정, 정비 유지 등은 인간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동이라 하지만 인간의 영역이 따로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